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운영체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프로세스부터 진행을 할 건데, 병행 프로세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병행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자, 병행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같이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제 여러 개를 같이 실행을 할 건데, 같이 실행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데이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프로세스가 데이터, 예를 들어 자료 A가 필요해요. B라는 프로세서도 A가 필요한 거예요. C라는 프로세서도 A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A, B, C를 동시에 같이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프로세스를 할때 가장 뭐가 문제냐? 교차 상태를 해결해야 된다. 교차 상태가 뭘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행 프로세스는 뭐예요? 자원을 공유하고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관련이 없이 아예 단독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프로세스들과 서로 협력하고 통신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될 때도 있더라.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병행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오류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병행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임계 영역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병행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료를 서로 공유할 때, 나도 A 쓸래요? 나도 A 쓸래요? 얘도 A 쓸래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계 영역이다. 하나의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자원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그런 공유의 영역을 우리는 임계 영역이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A가 10이었어요. 그런데 A라는 프로세스가 얘를 이제 가져가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A 더하기 1을 하고 A는 뭐 20을 주고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 계산을 하고 있는데 B가 나도 A 쓸래 해서 가져다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B가 가져가서 A에다는 뭐 B 더하기 20을 할래. 이렇게도 보면 양쪽에서 값이 바뀌어 버리니까 어때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쓸 때는 이 하나의 자료를 쓸 때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써라.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서 이제 써라라는 거죠. 그런 지정한 영역을 우리는 임계 영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는 프로세스가 몇개 들어가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가 있어요라는 거고 해당 프로세스가 다 썼어요라고 반납을 하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어요라는 거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임계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의 프로세스만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유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을 뭐라 그러냐? 상호 배제라 그래요. 임계 영역이라는 것은 이런 공간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자원을 한 프로세스만 쓸 수가 있어요라는 그런 기능을 뭐라 그러냐? 상호 배제라고 한다 그거죠. 그래서 공유 자원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서가 동시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린 용어상으로 상호 배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만 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단순히 A를 볼래요, A만 구경할래요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A를 뜯어 고치고자 할 때,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여러 프로세스가 각자 해버리면은 A 값은 뭐가 되냐 그거죠. 네, 그래서 동시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상호 배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구현을 하려면
또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알고리즘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데커 알고리즘, 피터슨 알고리즘, 램포트 알고리즘에 빵집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기법이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개념이라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A가 필요해요. 그런데 A라는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쓰고 있는 거죠. 영희가 A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철수도 지금 A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철수 나고도 길동, 홍길동도 A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요? 줄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집 찾아갔을 때 거기 줄서 있잖아요. 줄서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그냥 대기하는 게 아니라 번호표 나눠주고 네, 번호표 나눠주고 다른 일 보다가 누구야 부르면 그때 오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거죠. 그냥 줄서 있으면 어때요? 막 새벽부터 줄서 있는 경우 아무것도 못 하고 줄만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기화 기법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기법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세마포화 방식과 모니터 방식이 있는데 세마포화 방식은 여러분이 딱 봤을 때도 뭔가 프로그램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플까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봐볼까요? 세마포화다라는 거는 어떤 신호를 전달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법이 돼요. 잘 볼게요. 여기서 변수가 S가 필요하는데요. S는 정수값을 갖는 변수예요. 이게 다음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실수값 그럼 틀려요. 정수값이에요. 네, S는 정수값을 가져요. 네, 두 개의 연산이 있는데 P연산과 V연산이 있어요. 이렇게요.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P연산을 한번 볼게요. P연산은 무슨 연산이냐면 진입을 결정해요. 진입을 결정하는 것이고 V연산은 프로세스를 깨우는 동작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S가 어때요? 갖고자 하는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S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자원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0이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S가 0인데 S에서 빼기 1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0이면 그냥 실행하지 말아라라는 거고 0이 아니면 여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S는 S-1. 다른 사람한테 자원을 하나 줬어요. 자원을 하나 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영희한테 준 거예요. 영희한테 S를 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총 자원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영희가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철수한테 줄 수가 있어요? 아직은 못 주잖아요. 영희가 자원을 점유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원의 개수를 감소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반납을 한 거예요. 영희가 다 썼어요라고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원은 어때요? 하나 더 증가가 됐겠죠. 네, 이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누가 자료 반납했대 얘들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깨우는 동작이다. 깨우는 동작이다라는 거죠. V연산은 누군가 자료를 반납했어요. 얘들아 누가 자원 반납했대라고 사람들한테 막 알려서 이제 깨우는 동작이 바로 V 연산이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네. 그래서 P연산과 V연산 곰곰이 생각해서 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동기화시키는 방법 중에 세마포화라는 방식이 있는데 P연산과 V연산으로 결정을 하더라. S는 정수값을 갖는 변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 기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 설명이 됐는지 제가 한 번만 보고요. 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기법이라고 있어요. 모니터 기법은 뭐냐면 정보 은폐 기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프로세스는 오직 모니터 진입부만을 호출해가지고 공유 자원에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블랙천으로 둘러싸인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진입부만 호출을 해가지고 공유 자원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모니터 내부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모니터 외부에서는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내부, 여기죠? 내부를 액세스할 수가 있다, 없다라는 게 이제 모니터 기법이 된다, 그죠? 항상 입구에서만, 여기 입구에서만 호출을 하고 공유 자원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어느 한 순간에는 하나의 프로세서만 내부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모니터 외부에서는 내부를 절대로 볼 수가 없고, 내부를 직접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정보 은폐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정보 은폐다라는 용어가 모니터 기법하고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내부의 프로시저와 데이터 정보를 은폐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외부의 프로시저가 접근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정보 은폐에 대한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이제 자원 사용을 다 했어요. 나다 썼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기다리는 프로세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착 상태에 대해서 볼 건데, 교착 상태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교착 상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는 거죠.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개인 PC를 쓸 때는 그 정도 뭐 괜찮지 않나요? 뭐 재부팅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제 컴퓨터가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든지 그런 컴퓨터에서 교착 상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올라가다가 상공에서 어쩐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착 상태 무한 루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냥 아무 작동도 안 되고 있으니까 떨어져서 추락해서 또 인명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수 있겠고, 그 인공위성 하나를 쏘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착 상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연구원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생각을 할때 교착 상태란 그럼 무엇이냐? 꽉 막힌 도로를 생각하십시오. 아, 미치죠. 네.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끝나지? 그런 것도 없어요.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교착 상태. 어떤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 그걸 우리는 교착 상태다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자동차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꽉 막혀 있어요. 누가 나와서 하나만 뚫어주면 좋을 텐데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교착 상태,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는 거.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사용하면서 모래시계 나오는 거 있죠. 네, 그런 상태, 끝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있는 상태, 그런 건 이제 우리는 교착 상태다. 교착 상태는 왜 일어나느냐? 어쩔 때 일어났냐? 컴퓨터의 입장에서 교착 상태는 이런 네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제 이네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지 일어나더라. 네 가지 조건. 이제 말을 하면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게 막 건너뛰어지죠.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 교착 상태가 일어나더라. 이거는 왜 알아야 될까요? 네. 컴퓨터 입장에서는 교착 상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상황을 알면 이걸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교착 상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예방을 할까? 어쩔 때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랬더니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 일어나더라. 그러면 또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겠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죠. 일단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교착 상태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상호 배제는 뭐냐? 상호 배제는 뭐냐?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자원이 있는데 그거를 0이 철수 길동 얘네들 다 갖다 쓴다면
기다리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연산의 문제점이 생기니까 하나의 자원은 한 사람만 쓸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 다음 B가 쓰려면 어때요? 줄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반납을 해야지 B한테 넘어오는 거니까 얘네들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상호 배제입니다.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죠. 이걸 풀어버리면 어때요? 난장판 되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이거는 풀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유화 대기는 뭐냐면 점유하면서 대기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자료를 잡고 있어요. A로 할게요. A라는 자료를 0이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A 자료를 이제 반납하고 B 자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진행 중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입장에서도 아, B라는 자료도 필요한데 라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자료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다른 사람의 B 자료를 넘겨줄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A를 반납을 한게 아니죠. A를 잡고 있으면서 B 자료를 기다리는 거죠. B 자료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네. 나요? 나 비선점은 뭐냐면 선점한다라는 것은 뺏는 거고 비선점은 뺏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료를 0이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빨리 쓰고 좀 좋으면 좋을 주면 좋을 텐데 0이가 자고 있군요. A를 손에 잡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B가 이걸 바라보는 철수가 예, 자고 있군. 손에서 이걸 빼오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넘겨주면 좋은데 그걸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는 거예요. 뺏을 수 없어라고 금지를 해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철수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비선점이라는 법률 때문에 된 거죠. 강제로 뺏을 수 없습니다. 윈도우즈는 강제로 뺏을 수 있죠. 강제로 뺏는다, 강제로 종료한다.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서 강제 종료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할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군요. 교착 상태는 이 조건 때문에 일어나더라. 환영 대기는 점유와 대기와 조금 비슷한데 연결을 하다 보니까 원형 형태로 된 거죠. A라는 자료를 0이 철수요? 0이가 가지고 있으면서 B라는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요구. 그러면 이제 철수라는 사람은 B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C라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형 형태가 되더라. 이게 환영 대기더라. 이거는 여러분이 그 책에다가 원탁을 그려놨죠. 그걸 왜 그려놨냐면, 자, 보세요. 그 글에 뭘 제가 설명하려고 했냐면, 자, 원탁이 있어요. 젓가락이 있어요. 젓가락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짝씩만 나열을 해놨어요. 짜장면 그릇이 다 앞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놓여 있어요. 자, 짜장면을 먹으려면 젓가락이 두개 있어야지 먹어요. 여러분이 뭐 푼질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젓가락이에요. 하나로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근데 하여튼 젓가락 두 개가 있어야지 짜장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세면 젓가락을 집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손가락을 이용해 젓가락을 집으세요 그랬는데 하나, 둘, 셋 했더니 사람들이 다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왼손은 아무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젓가락을 먹을 수 없군요. 이런 게 환영대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환영대기. 그죠? 내가 가지고 점유와 대기랑 비슷한데 이건 이제 이렇게 환영으로 되어 있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 네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그 세부적인 조건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게 무슨 내용인지까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방법을 이럴 때 교착 상태가 일어나더라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더라라는 것을 하나씩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호 배제에 대한 부정은 구현할 수 없어요. 네. 그죠? A라는 변수가 다른 사람이 0이가 쓰고 있어서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 철수가 나 A 좀 쓸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상호 배제는 우리 컴퓨터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상호 배제에 대한 부정은 네,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이세 개는 합니다. 점유와 대기를 없애는 거죠. A를 내가 잡고 있어요. A를 이제 영희가 쓰고 있어서 B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안 돼. 너거 반납하고 해라고 하는 거죠. 네, 자원이 점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자원을 요구할 수가 있어라는 게 점유대기의 부담 부정이 되고요. 자, 비선점에 대한 부정입니다. 비선점. 자, 비선점이 뭐죠? 뺏을 수 없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비선점에 대한 부정은 뭐냐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을 요구를 할때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반납을 하고 요구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한다라는 게 이제 비선점에 대한 부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환영 대기에 대한 부정은 뭐냐면, 한 방향으로만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자원 할당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없앨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세 가지 종류 기억해 주면 되고요. 상호 배제에 대한 부정은 구현하지 않겠군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예방이에요. 예방. 예방이라는 것은 뭐죠?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예방 접종하는 거죠. 그 병에 걸렸나요? 안 걸렸나요? 안 걸렸죠. 미리 미리 이제 선수 친다라는 거죠.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네,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교착 상태 해피입니다. 해피는 뭐냐면 교착 상태가 일어날 조짐이 있군요. 그랬을 때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차를 가다가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로 지나가면 풀망에 물이 튀길 거야. 그래가지고 옆으로 샥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회피해 가는 거예요. 교착 상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가능성을 피해 가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은행원 알고리즘은 이건 이제 이 숫자를 한번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희, 철수, 뭐 길동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프로세스 1, 2, 3이 있고요. 현재 자원이 10개가 있다. 10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0억. 현재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억이다. 현재 할당된 자원이 이제 8억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뭐 얼마 남았어요? 얼마? 2억 남았죠. 2억. 두개 남았죠. 두 개. 근데 근데 부도가 나지 않도록 잘 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6억, 2억, 4억을 요구했다 그거죠. 그러면 갑자기 세 군데에다 한꺼번에 해주려면 은행에 남아있는 돈이 없잖아요. 남아있는 돈은 2억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제일 먼저 빌려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딱 봐도 뭐예요?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누구한테? P2한테. 자, P2한테 빌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P2한테 빌려줬어요. 시간이 지나서 P2가 반납을 했어요. P2는 어때요? 최대 4개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하게 되면 은행에 이제 4개가 오게 되는 거죠. 4개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줄 수가 있어요? 바로 P3한테 줄 수가 있군요. 그래서 P3한테 4개를 빌려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P3가 반납을 하겠죠? 몇 개를 반납하나요? 6개를 반납을 하죠. 총 가져간 게 6개니까. 그러면 이제 P1이 요구한 6개를 줄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돈을 빌려주면 되느냐? P2, P3, P1 순서대로 빌려주면 되겠군요. 라는 답이 나오죠. P3, P1 이렇게요. 이게 이제 은행원 알고리즘이 된다 그죠. 우리는 시험 문제에 뭐를 보여주냐. 이 표를 딱 보여주고 나서 순서를 잡으시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행원 알고리즘이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뭔가 조짐이 보이네? 피해가는 방법이 되는 거고.
이제 교착 상태에 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교착 상태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는 건데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와 자원을 발견하는 거죠. 아, 교착 상태가 이런 빨리 발견해야죠.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을 빨리 발견을 하는 것, 발견하는 것. 교착 상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거를 빨리 발견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자, 발견했어요. 그럼 어때요? 빨리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되겠죠? 회복입니다. 회복. 교착 상태를 일으키는 프로세스를 종료시켜야죠. 빨리 회복시켜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교착 상태의 프로세스가 쥐고 있는 그 자원을 뺏어 와야죠. 선점. 네, 뺏어 와가지고 네, 자원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방법은 두 개가 있다 그죠? 회복시키는 거,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방법. 네. 종료시키는데 모든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방법, 교착 상태가 있는 프로세스를 하나씩 종료시키는 방법,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자원에 대한 선점입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그 자원을 딱 쥐고 있는 프로세스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 수행 정도가 적은 프로세스, 사용되는 자원이 적은 프로세스를 위주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자원을 선점하도록 한다라는 이런 기법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겠군요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자, 여기까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